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합니다.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던 집무실 이전 문제, 인사권 행사 문제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 당선인이 이르면 오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인수위 업무 보고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넘기기 전 윤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 카드를 빼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절대 다수 의석을 흉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 채비에 나서기 전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물난으로 국민의힘은 공천룰 다툼으로 시끄러운 모양새입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장해찬 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이 속보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일피일 회동 미뤄지면서 이 신구간 권력 갈등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도대체 언제 만나는 것이냐. 전국의 핵으로 부상했었는데 조금 전 이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양측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청와대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내일 오후 6시에 청와대에서 드디어 회동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지금 보면은 19일만, 대선 19일만에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해 한 번 회동이 불발이 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은 그동안에 노태우, 김영삼 두 분이 18일만에 만났다고 하니까 뭐 역대에서 가장 늦은 만남이었죠. 아,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아, 두 분이 왜 안 만나느냐, 빨리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요구가 굉장히 컸고, 특히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미국의, 북한의 ICBM 발사로 한반도 주변에 이제 안보 위기도 고조되는데, 현직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도 있었고, 조금 실무적 기술적으로 보면, 아, 그동안에 이제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배경이라는 이제 사면 또는 뭐 인사권 문제가 있었는데 인사권 중에서도 특히 감사위원 인사 문제가 어느 정도 감사원에서 아, 차기 정부에서 그 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식으로 정리를 했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한국은행 그리고 아직 총재 아직 하진 않았지만 선관위 상임위원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 같고 이런 아, 문제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물론 지지율이 50%를 넘긴 하지만 잘할 것 같다는 의견이 역대 대통령들보다는 조금 그 낮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조금 얻는 차원에서도 회동을 그 결심한 것 같고 두 분이 이제 만남이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늦은 만큼 더 좋은 결과 더 유의미한 결과 이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되겠죠. 이번 만찬에는 유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배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사실 협의는 이제 이철희 수석이 해왔는데 유영민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 급을 맞추는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장제원 뭐 비서실장 같은 경우 당선인 비서실장인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유영민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급을 맞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늦게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관심이 되게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두 분 다 공이
국민이 둘로 갈라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강조한 두 분이 오히려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좀 웃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안 나오게 네. 되면 제가 볼 땐 2라운드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웃는 때, 모습이 중요하군요. 예, 그랬을 네. 때는 문재인 정부가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또 아름답게 시작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쟁점이 대부분 해소된 것 같아요. 전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말씀하셨던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들을 좀 실현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두 분 다 모두에 대해서. 전 그렇다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 여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여론에 밀려서 제가 했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지만 좀 제발 부탁인데 갈등보다는 네. 어떤 합의와 웃음 으로 끝나는 내일 회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선임자가 후임자에 대한 어떤 축복, 새 정부에 대한 축복, 그리고 이 선임자, 후임자가 선임자에 대한 어떤 이 존중과 배려의 모습 이런 거를 국민들이 원할 텐데 장해찬 평론가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지금 보면은 오찬이 아니라 만찬으로 한다. 만찬. 그래도 저녁 자리에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이 회담의 어떤 무게감을 따질 때 차담의 정도로 간략하게 약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오찬이 낫고요. 오찬보다는 네. 만찬 자리에서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조금은 연기된 만큼 만찬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그 연기된 시간 이상의 깊은 대화를 두 분이 나눌 거라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뭐 반주가 곁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 터놓고 이 대통령으로서 겪었던 국정의 어려움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지금 겪고 있는 국정의 여러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국민들께 공개된다면 비록 정권은 교체되는 것이지만 앞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가 되었던 쟁점 사항은 특히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수위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남은 임기 동안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위원 임명하는 것보다는 새 정부에서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이 대통령의 입장이나 당선인 측의 입장이 아니라 감사원의 중립적인 판단으로 결론이 지어지면서 이 회동도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만찬에 이제 비서실장이 배석한다라고 했지만요, 위원님 사실 독대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 부분이잖아요. 뭐 독대가 이루어질 부분이 있겠습니다. 만찬을 함께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만찬이 끝나고 차 한잔 하는 시간에 네. 실장들은 조금 비켜줘서 그 앞에 녹지원 산책하고 두 분이서 상춘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 내일 가장 중요한 의제는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갑자기 그 뭐 엊그제만 하더라도 서로 직접 나서가지고 서로를 그 저 비판하던 분들이 아니 오찬도 아니고 왜 갑자기 만찬까지 하게 됐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아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구나. 가장 중요한 합의는 네. 지금 인사 문제는 이미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용산 집무실 이전 내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저녁에 만납니다. 화요일 날 뭐가 있죠?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네. 아,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의결해서 아, 용산 저 집무실 이전하기 시작하면은 5월 9일까지는 그 하기 힘들지 몰라도 뭐 네. 적어도 5월 안에는 가능하고 아하, 또 우리나라 네. 그 국방부 군인이라는 그 집단이 어떤 일을 딱 명령을 받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추진력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이라도 두 분이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합의를 한다면은 아, 5월 9일 이전에도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만찬을 하는 걸로 기대하고 그 정도 성과가 나온다면은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그 문 대통령도 또 윤 당선인도 민생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그 코로나 관련 민생 특히 가장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위해서 추경 하는 문제 약간 지금 그 기재부 장관 쪽에서는 이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내세우기도 있지만 두 분이 합의한다면 뭐 그거는 네. 추진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인한 물가 뭐 오르고 또 이런 민생 문제 이런 거 합의할 수 있고 가장 좋으면은 무슨 부동산 문제도 조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문 대통령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네. 국민 통합 여야 협치라는 차원에서 네.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걸로 봅니다. 본부장님, 근데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발표에서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의제 없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었고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무슨 소리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의제는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공식적으로는 의제 없이 허심탄회한 만남이라고 했지만 만찬이라는 게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넉넉한 대화의 시간이 보장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의제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의제들이 그 만찬이라는 넉넉한 시간 안에 대화 테이블에 올라올 여지가 충분해지는 것이죠. 양측에서 적절한 수위로 타협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저는 이도훈 의원님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지금 국민적 관심은 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예비비 의결이나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있을지 몰라도 두 분은 아마 이 50조 원, 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자영업자 손실보상액, 이걸 마련하기 위한 추경에게 어느 정도 지금 실무적인 논의도 되고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추가적인 추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대로 밀어붙이게 되면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홍남기 부총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걸 강력하게 요구해서 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이 경제부총리는 반대하지만 이걸 밀어붙이게 되면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만약 두 분이 만나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이 예비비 의결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정도만 합의하게 된다면 네. 이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만 타결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두 분이 만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추가 추경을 통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현실화하겠다는 이 합의를 도출해내신다면 아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정말 민생 이슈를 가장 먼저 챙겼구나라고 박수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놓치고 싶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추경 문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사람의 이 회동 이후의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두 사람은 뭐 이번에 회동 문제로도 굉장히 얼굴을 붉혔지만 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이 정권과 연관이 돼 있다고 알려진 이 수사들을 통해서 뭔가 얼굴을 붉히는 듯한 이런 모습 악연들이 좀 겹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의미 좀 다를 것 같아요. 회동을 받아들인 의미가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두 분께서 회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만찬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서로 얼굴 붉히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서 인계도 했고 대통령 인수도 받은 분이에요. 그렇죠. 네. 충분히 아마 윤석열 당선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관련해서도 좀 일정하게 스스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ICBM을 쏜 게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한반도 안보질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빨리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네. 그건 좀 일정을 좀 보고 국민 여론도 네.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건 좀 약간 5월 12 이후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 예를 들면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문제.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찬성하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찬성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네. 같은 경우 지금 정부 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당선인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한다면 네. 네. 이 부분을 통해서 민생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대부분 다 좀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용산 이전은 좀 차츰차츰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네. 민생 문제는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 합의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 두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소위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로 마무리를 한다면 저는 내일의 만찬은 그것만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좀 욕을 얻어먹을 부분들은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재원 비서실장이 욕을 얻어먹으면 돼요. 두 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 두 분은 민생 문제 합의하시고 웃는 얼굴로 나오셔서
좀 끝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회동이 성사되기 전에 사실 감사위원 임명 문제가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윤 당선인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 시점에서 재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라는 감사원 측의 답변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위원회 임명 재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정권 이양기 현 시점에서 재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감사원 측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고 내용은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네, 그러니까 위원님 이 네. 내용 목소리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현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재청하는 거 임명하는 거 좀 부적절하다라고 사실상 밝힌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로 감사위원 두 분을 임명을 하시면 한 달 정도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면 4년 가까이 함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임명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 문제는 이제 그 법적인 문제였는데 그 최재혁 감사원장이 네. 그 감사원법에 그리고 헌법에 그 감사원장이 재청을 해야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네. 그 조항 때문에 아, 최재혁 감사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오수 그 저희 전 검사를 감사위원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요청하지 않은 것도 그런 조항 때문에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 조항을 원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윤석열 두 분 간의 어떤 그 인사권의 그 갈등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됐는데 대체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회동 이후에 아 그래도 나는 그 저기 감사위원을 뭐 임명을 저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오실지도 모른다는 이제 우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네. 아, 이 문제는 여기서 그 인사를 아, 차기 정부에서 하는 걸로 그 정리된 네. 것으로 보는 게 그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관련해서 이 관련된 목소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재혜 현 감사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요 이 임명 재청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청 단계에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누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임명권자하고 재청권자가 잘 협의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뭐 추천하는 인사가 무조건 다 비적임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 최재혜 원장의 이 발언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청와대가 김오수 당시 이제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 할 때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반발하면서 이 되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류호정 의원이 물어본 것에 이제 답변을 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라도 청와대가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압박을 해서 이렇게 감사원에서 이렇게 재청을 하도록 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 이런 거는 좀 적은 거죠, 이제.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감사원장 이제 최재혜 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이 남은 감사위원 재청과 임명은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것이 언론 보도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감사원에서 이게 부담스러웠다면 아,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정정하는 메시지를 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언론 보도가 사실은 나오지 않았죠. 뭐 굉장히 많이 나온 다음에 네. 최재혜 감사원장이나 감사원 차원의 정정 코멘트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죠. 않았거든요. 네. 그럼 이건 인수위 업무 보고한 그대로 감사위원 두 명에 대한 재청과 임명은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정치적 중립 보장상 맞는 것 같다라는 게 감사원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갑자기 떡하니 감사원에서 감사위원 임명을 해달라고 재청하게 되면 국민들이 네. 어떻게 보겠습니까? 분명히 최재혜 원장과 감사원장, 감사원의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오해를 하거나 그렇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큰 정치적 격랑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감사원의 공식 입장이 나온 이상 네.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두 명 임명을 하고 싶어도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원은 이제 얼마 전에 인수위 업무 보고도 마쳤는데요, 교수님.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감사를 업무 성과로 기재했다가 인수위원들에게 좀 질책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인수위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무엇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월성원전 문제 같은 경우도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문제가 있는지 위법이 있는지 상황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후에 뭐 이미 제가 볼 때는 수사를 진행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건데요. 전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문제와 차기 정부의 운행 과정에서의 협조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가장 중요하기는 현재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는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네. 대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 문제를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그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건 차기 정부인 윤석열 당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인사에 대한 청거를 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행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안 그렇게 되면 이 감사원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저도 문재인 정권 감사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얘기는 뭐냐면 감사원을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은 지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가 자기 사람들을 심는 방식은 문제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미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전제로 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쌍방이 감사원을 정치적 중립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일 만찬이 좀 있을 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양 두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좀 적절한 좀 네.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인수위에서 굳이 뭐 감사원을 그런 식으로 질책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이 당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관들이 함께 현장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같이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다면은 그 사실은 아 특히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 우리 공무원을 우군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윤석열 그 차기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너무 그렇게 그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왜 아, 이런 그러니까 감사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냐면 이분이 감사원 출신입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죠. 감사원에서 한 네. 30년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이라는 조직을 그 보호하고 싶고 감사원의 명분을 따르고 싶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되고 특히 감사위원과 관련해서 또 최재해 원장이 그런 판단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원장이 있고 여섯 분의 감사위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여섯 분의 감사위원 중에 한 다섯 분은 그 내부에서 올라오신 분이고 한 분 정도를 검사나 판사나 교수분들을 임명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외부 인사를 많이 임명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인사권을 그 행사를 하시게 되면은 가급적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네. 감사원 내부분들을 많이 발탁하는 아, 차원이 조금 그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만남을 통해서 이 회동으로 있었던 이 갈등들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 만남을 두고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 특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얼마 전 사조로 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윤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제 실장께서 오셔서 아마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뭐 지방을 가시는데 허락되면 좀 찾아오겠다. 그런 비슷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대통령께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신 게 아니고 이사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건 시간은 조금 나중에 조율을 한번 해보자. 지금 보면은 뭐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 순회를 하는 그 사이 이 영남권 대구를 방문해서 이 달성군 사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4월로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두 사람의 전격적인 만남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추측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실 때에도 주요한 정치적 국면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본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국민 통합이나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만남이 지연된 것도 사실은 아니죠. 이제 막 사저로 돌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영하 변호사의 말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건강 회복 이후에 적절한 날짜가 된다면 두 분이 충분히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하고 싶다, 초청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또 취임식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모습이 국민들께 보여지면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한 4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저로 가셨다고 해도 또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 한번 찾아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분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제 하나 궁금한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사저 정치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몸 추스리고 계신 상황에서 사저 정치를 얘기하는 건 너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이루지 못한 꿈을 말씀하셨지만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치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과 국가에게 봉사할 것인가 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어떤 형태로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어요. 탄핵을 누구한테 국민한테 당한 탄핵을 당한 거고 국회에게 탄핵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재개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좀 자가당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전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좀 몸을 추스리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진보든 보수든 원로가 필요해요.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적인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원로들이 그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 나름대로 원로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차피 사면복권이 된 이후에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이런 두 가지의 축으로 가셔야지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국민의힘 전신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친의 친박 개파 논란이었었어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 같은 경우도 과거의 친의 친박 논란과 같은 개파 정치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과거에 더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도 저는 그런 방식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중심으로 이번 순서에서 분석을 해봤고요. 내일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인수위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 그리고 국민의 이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때 없고요. 이전 정부와 똑같은 길을 간다면 결국은 그 결과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인수위가 이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는 업무 보고를 대략적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 워크샵을 가졌는데요. 이 워크샵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본부장님? 네, 이 워크샵에서 전문가 두 분의 강연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선 이제 경제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막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자칫 외부로 드러나는 이 경제 성장률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서 정작 경제 성장 지표는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나 대다수 서민들은 너무 높이 올라간 물가 때문에 괴로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아주 강도 높게 전달했고요.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서신 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나 뭐 규제 혁신 완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이 강연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분과별로 현장에서 즉석 이 토론을 가지고 네. 그 토론 내용을 가지고 분과 간사들이 발표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인수위가 구성되면 이제 24명의 인수위원이 있고 그 밑에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 또 정부나 국회 등에서 파견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데 네. 이게 수직적인 관계로 그냥 인수위원 한두 사람이 던지는 아젠다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석 토론을 통해서 들어보니 이제 보도된 취재 내용을 보니 이제 막내에 해당하는 실무위원들도 의견을 내고 발표도 하고 질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런 수평적인 토론
토론 문화가 인수위에서부터 잘 자리를 잡는다면 정부가 구성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권위적인 위에서 찍어 누르는 탑다운 방식의 어떤 정부 운영이 아니라 수평적인 토론이 존재하는 정부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보면요 윤 당선인 이 자리에서요 실용주의 굉장히 강조했고 또 그리고 전임 이 정부에서 한 잘한 것에 대해서는 또 계승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안철수 위원장이 밝혔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인수해서 계승해야 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는 사람이 보고를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 준비해서 저는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대목 중에 계승할 것은 계승하겠다, 실용주의로 계승할 것은 계승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확 바뀌진 않고 뭔가 이 통합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초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탄핵 사태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요란하게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정치권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또 그 네. 결과로 국민도 이렇게 뿔뿔이 갈라지게 되고 이런 부작용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도 무슨 굳이 그거를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좀 손볼 대목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이라든지 뭐 국익 자해라고 비판받았던 그 탈원전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막 드러내놓고 시끌요란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도 조용히 조용히 하면서 이렇게 그 정치적 갈등, 그다음에 국민적 분열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분주하게 달리고 있는 인수위 무엇보다 이제 국무총리 인선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겠죠. 관련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총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선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빈틈없는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후보를 저희가 알아보고 검토하고 그리고 검증 작업에 들어가는 것 또한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네, 지금 이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해서요. 본부장님, 지금 뭐 5배수로 압축해서 보고를 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5월 10일 시작에 맞춰서 하려면은 슬슬 속도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맞는 거죠? 근데 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네. 아는 게 전혀 없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한 분 한 분에 대한 추천이나 검증 작업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을 들어보면 네. 아직까지 뭐 5명, 그러니까 5배수 후보가 확정된 건 또 전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수위가 사실상 업무를 시작한 지 채 일주일 남짓 안 되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5배수를 확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기간인 것 같고요. 이제 4월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4월 초 무렵에 이 5배수를 누구로 정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작업이 있을 것 같고 4월 중순 즈음에는 네. 이 국무총리 지명자를 후보가 누구인지를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 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인사청문 기간도 나오니까요. 그렇죠. 약 한 네. 1, 2주 정도 안에 후보자 군이 속속 등장하게 될 텐데요. 요즘은 또 국민적 여론이 워낙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후보군이 이제 하나 둘씩 공개가 될 때 이 여론의 판단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에서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인사 찾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처럼 이 7대 검증상 이게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에서 더 혹독하게 바라보겠다. 인수위 측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뭐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준비를 해서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분들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보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뭔가 통합형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인사청문회를 좀 잘 넘길 수 있을 만한 무난한 인물이라든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윤 당선인의 국정 기조 그리고 그 당선 이후에 이제 발언을 종합하면은 그 지금 검토하는 국무총리의 개념은 한 다섯 개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그 경제와 민생, 그다음에 외교 안보. 세 번째는 정치적인 통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 화합,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정치 정무적인 건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 김 앵커가 얘기한 청문회가 포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와
지역 화합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부각이 되죠. 네. 전주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지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박용만 그 두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경제와 기업, 그다음에 4차 산업 이런 측면이 될 것 같고, 박주선 의원은 역시 그 지역과 통합 이런 그 부분을 대표한 인물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네. 김한길 그 전 대표도 통합이 될 수 있고, 권영세, 김기현, 원희룡 이렇게 당에서 이제 거론되시는 부분은 정치력 그리고 청문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외교 안보가 빠졌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반기문 전 유해 사무총장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반 총장이 또 수락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논의하기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국토부 업무 보고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먼저 듣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의 이 엄청난 이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이제 살펴봐야 된다.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따라야 되고, 또 택지 공급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같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리하게 규제하게 맞는지 좀 살펴봐야 한다는 이 대목이 굉장히 귀에 쏙 박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부분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봤던 여러 가지 규제들 뭐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초기에 논란이 많았죠. 인수위 만들어졌을 때 왜 부동산 문제 관련된 전문가가 없느냐라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 얘기 많았죠. 네. 왜 그러냐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죠.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반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갖다가 선택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인수위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 뭘 하자는 거지라는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도 그 국토부 업무 보고에 참석했다고 뭐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뭐 준비된 내용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다주택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적절하게 공급하여서 시장에 시그널을 줄 것인가, 집값을 안정시킬 것인가,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집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네. 가시자마자 하신 얘기가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규제 완화를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건 좀 잘못된 시그널인 거죠.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윤 당선인 정책에 이걸 생각한다면 집을 팔겠습니까? 왜 가지고 있겠죠? 저는 왜 굳이 여기까지 가서 굳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면 인수위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적어도 당선인의 발언은 상당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 있는 발언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본인이 직접 갔다고 얘기한다면, 당선인이 그 정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시그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타겟이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주요 뭐 부처 업무 보고는 거의 다 끝난 상황인데 못하고 있는 주요 부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법무부. 이 법무부에서 이 법무부 이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인수위가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했죠. 저 뭐 이유는 아실 테고요. 주말을 지나보고 그래도 업무 보고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꼭 받아야겠죠. 뭐 저야 이제 갈 사람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무실에 당선자께서 했던 공약을 잘 녹여낸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99개를 대척한다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위원님, 네네. 이 법무부 업무 보고 뭐라고 무슨 사태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태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부라는 부처의 이익이 그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박범계 장관은 뭐 본인 스스로 나는 여당 의원이 먼저라는 그 취지로 말씀도 하셨지만 어차피 떠날 사람이지만 법무부는 계속 영속되는 그 우리의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인수위에 그 저 업무 보고도 못한다? 네. 이건 법무부로서도 굉장히 큰 그 타격인 거죠. 그래서 아마 법무부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 불만이 많았고,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박범계 그 장관이 수사지휘권 문제라든지 검찰의 예산권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그 조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수위랑 정면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니까 일단 인수위에서 그 저기 업무 보고도 조금 늦춘 데다가 이런 그 박범계 그 장관의 의견이 대다수 그 저 검사들이나 그 법무부 직원들의 의견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으니까 우리 박 장관이 아까 뭐 저는 갈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또 그 업무 보고가 연계된 이유 중에 하나는 법무부하고 검찰이 같이 하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이 다르고 검찰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은 법무부가 이제 선임 부서니까 보고를 하게 되면 대검의 입장이 묻히기 때문에 그럼 대검 있죠. 입장 먼저 해보고 또 법무부 저 보고는 따로 받자 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또 연계한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보다는 이제 법무부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돼서 업무 보고가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제 경찰청 인수위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업무 보고 자료를 우리에게도 요청해 달라라고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이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고 하던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자료 지금 인수위에서 보겠다고 하면 순순히 협조하고 줄 건가요?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저희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정권 이양기,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각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걸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똑같이 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민주당의 정책에 반대되거나 네. 이 당선인 측 정책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할 때 우리가 그걸 알고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하겠다는 뜻으로 이 해당 부처가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위력이나 외압을 행사하는 행위를 왜 이 민감한 시기에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지나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뭐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철험의 의원들을 필두로 해서 일부 과격하고 극단적인 초선 의원들 모임이 정권 교체하는 시기부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특검법이라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네. 이런 의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최소한 국민적 심판을 받았으면 그것도 이 대통령 직선제 도입된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좀 겸허하게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협조할 건 협조해야지 오죽하면 박홍근 원내대표도 협치할 부분이 협치하겠다고 일단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의 기본인데 전혀 기본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대결 구도를 증폭시키는 것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또 여기서 이제 북한 이슈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 이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당연 얼마 전 24일 북한이 쏘아 올린 이 ICBM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북한 이슈가 이 당선인의 어떤 이런 안보와 관련된 것을 뭔가 이렇게 차기 정부에 이 안보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안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먼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올렸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뭐 김정은 총리서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계속 제기한 거고요. ICBM 같은 경우는 소위 남쪽을 대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거다. 미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남북관계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소위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북미 간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ICBM 또는 소위 핵무기 실험. 뭐 여기에 준하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관련해서는 적어도 북한이 한 실험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안보 문제와 관련된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당선인 신분과 통화를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뭐 윤 당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네. 그렇다면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는 측면들은 뭐냐면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위상 자체가 높아졌다는 측면들을 분명히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선제 타격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남북 관계가 좀 강대강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논란이 많았었고
또 북한은 ICBM을 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이 안보 문제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시험대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윤 당선인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과거보다 접하게 될 겁니다. 네. 접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 좀 대통령 다음 방식의 안보 정책과 관련된 발언과 행보를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 뭐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 집무실을 이전하기 전에 이제 통이동 집무실에 머물면서 어떤 NSC 등 위기 상황에서는 청와대 지하 벙커는 안 가고 이동용 지휘소로 간다라고 결정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위원님. 뭐 구체적으로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 버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가지 않는다면 뭐 국방부 벙커에 가도 되고 네. 아, 그런 식으로 그거는 좀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이제 초반에 논의한 대로 내일 저녁에 그 두 분 간의 회동이 잘 되면은 아, 용산으로 빨리 이전해서 저런 일이 그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윤석열 네.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시 하는 민생 외에도 이제 외교 안보라는 굉장히 큰 숙제를 이제 떠안고 가게 되겠죠. 이번에 그 북한의 ICBM 발사는 그 북한이 핵 무력을 거의 그 완성화하는 단계에 이르고 둘째 아,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대선 과정에서 그 확장 억제 등 그 핵에 대한 대응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또 이제 곧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회담 등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어떤 식으로 강화하고 또 이제 핵 능력에 대응해서 우리의 재래식 그 능력도 굉장히 그 고조시켜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한미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네. 아, 이런 중요한 그 정책 결정이 흔들리는 상황은 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 당선인께요. 제가 2003년, 2004년도에 청와대 벙커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20년 정도의 노하우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으로 가지고 다 좋은데 적어도 이 지도 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NSC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잠시라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위기관리센터를 사용하시라 이런 좀 부탁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순서에서는 당선인의 안보 정책하고요. 인수위의 인사 검증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 가운데 유난히 붉게 타오르는 별. 푸르게 빛나는 다른 별들과 달리 이 별은 예로부터 공포의 상징이자 불길한 존재였습니다. 핏빛 전쟁과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별, 마르스. 로마 신화 속 전쟁의 신 이름을 딴 화성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환경이 비슷해 최근에는 제2의 지구로도 불리지만 여전히 딱 한 곳에서는 이 별을 죽음의 별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김정은은 핵실험과 ICBM 발사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했던 4년 전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평화를 바라는 듯했던 그의 표정은 가짜였습니다. 북한의 위장 평화 쇼였던 겁니다. 선의를 베풀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란 우리 정부의 전략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켰던 원동력은 대화와 협력의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 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하긴 60년 전 쌀밥에 고깃국 먹이겠다고 했던 약속조차 아직 안 지키고 있는 북한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독재자에게 인민의 삶 따위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에 시달리고 코로나에 시달려도 남의 일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고통보다 다음 달에 있을 할아버지의 생일 잔치가 더 중요할 뿐입니다. 금준미주 천인혈, 옥반가효 만성고라. 그렇게 그의 황금 술잔 속 맑은 술은 천 사람의 피로, 옥쟁반이 산해진미는 만 사람의 기름으로 채워질 뿐입니다.
영화처럼 웅장한 음악을 배경으로 이 슬로우 모션 등장만 하면 진짜 영웅이 되는 줄 아는 겁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톱이 있죠. 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이 있고 이제는 이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이 뽑혔습니다. 이 박홍근 의원, 삼선의 박홍근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86그룹 막내로 이 박원순계 출신이라는 점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그 내용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청와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 원내대표가 172석의 이 거대 여당, 이제 거대 야당이 되겠죠. 원내대표 선출된 만큼 견제와 협치 사이에서 이 차기 정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이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대립각을 좀 세울 것 같다. 특히 검찰 개혁 추진 문제로 이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굉장히 맞부딪힐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이 뭐 강한 야당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사실 172석을 가진 여당으로서 굉장히 입법을 독주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야당이 돼서 더 강한 야당이 되면은 도대체 그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처음으로 내세운 게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러는 건데 과연 그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것이 과연 개혁이라는 단어에 맞는 건지 지금 특히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른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이른바 검찰 개혁이었는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검수완박이다. 오히려 그 집권했을 때는 그것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노력이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검찰을 개혁한 게 아닌지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권 무력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전 그 저 대선 후보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 백천동, 성남 FC 그다음에 그 법인카드 등 여러 가지 지금 그 수사 사항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그 어떻게 향후 전개될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그 문정권 내 수사로 보더라도 네. 울산 그 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월성 1호기 그 수사 와중에서 그 공소장에 문 대통령 이름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하고도 완전히 그 저 관련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그 수사 과정에서 그 현재 여당 의원들 이름들이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 검수완박하면 아 그런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주장은 내세우지만 민주당 내에 얼마나 많은 그 의원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동조할지 모르겠고 아마 6.1 지방선거 앞두고 만약에 172석의 숫자를 이용해서 밀어붙인다면 저는 지방선거에서 아주 커다란 역풍이 불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이제 원내 지도부 전열 재정비하고요. 바로 특검 카드 빼들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 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과 정치개혁 입법도 국민의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해 가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민주당 의석수 172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특별검사 최종 임명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특검하자고 얘기했었고 네. 당선인 같은 경우도 특검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 양측이 다 합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에게. 네. 그렇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여야 간 합의한 문제다. 왜냐하면 원내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나갈 대통령께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민생과 개혁 두 개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검수완박이나 언론 검찰개혁 문제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으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민생 문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50조 원 추경 분명히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개혁의 부분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내용들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죠.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를 비롯한 다당제에 대한 도입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언론개혁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뒤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밀어붙이기 되게 어려워요.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여야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원내대표도 의외로 강성인 것 같아요. 전 그렇기 때문에 소위 쌍방이 강성이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겠죠. 근데 원칙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리 여야 원내대표가 이 부분과 만나서 적절한 타협점을 만들어야 된다. 뭐라고 얘기해도 핵심은 민생입니다. 네. 코로나19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는 게요, 본부장님. 이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의 본부장 소위 본인 그리고 부인 그리고 장모와 관련된 이 내용 다 합쳐서 이 대장동 특검을 하겠다. 사실상 여기에서는 좀 주안점이 뭔가 이재명 전 지사와의 어떤 관련 여부 이거보다는 윤석열 당선인 측을 겨냥한 듯한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 초선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모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엄의 의원들, 김용민 의원 등이 주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교체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이렇게 나서시는 걸 보니까 신임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강하게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선인 신분에서 국정운영 준비하는데 이 그 당선인을 타겟으로 해서 특검법 발의했던 전례가 대한민국 정치사상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대선 이 레이스 도중에 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9월에 법사위에 안건 상정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법안이 이미 있다는 거죠. 네. 그 안에 보면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든가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그동안 대선 내내 안 받고 있던 민주당이 이제 받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않고 구구절절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특검을 할 생각도 없고 협치를 할 생각도 없고 남은 2년 동안 172석 힘을 이용해서 발목 잡기로 일관하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뜻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고요. 민주당 172석이기 때문에 야당이라 해도 힘이 아주 강할 겁니다. 당연히 야당은 여당과 갈등하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전선에서 반대를 하느냐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네. 그 전선이 민생이 되어야 됩니다. 방역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철진한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이 반대의 전선이 되어버리면 다시 또 심판을 받을 겁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그럼에도 검찰개혁의 속도전에 힘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분위기 역시 저희가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오히려 선거 앞두고 역풍 맞을 수 있다는 걱정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임기가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지방선거가 역시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남았죠. 예. 5년 내내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50일 내에 그게 과연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것이며 그러면 단독 강행을 해야 되는데 예. 지방선거 앞두고 단독 강행을 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예.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자고 하는 건지 과연 뭐 검수한 방이 맞느냐 그러냐를 떠나가지고요. 예. 예, 그건 뭐 더 이상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뭐 검사 출신이자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의 지적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검찰과 언론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행사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가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거 제가 볼 때는 박탈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소위 장관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고 예산 편성권도 별도로 갖고 그다음에 6대 분야입니다만 수사 기소권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네. 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야 간의 토론도 필요하고 사회적 토론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근데 이런 토론은 해야 되는 겁니다만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적어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여야의 토론을 통해서 합의 가능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검찰개혁 또는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민주당 내부의 요구로만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네.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저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언론의 강력한 권력을 통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럼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기할 내용들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국민을 구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이 요구하지 않은 내용들을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속도 조절이 좀 네,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토론,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것이 마련된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강경해진 원내 분위기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지방선거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방선거 오늘로 66일 남았습니다. 자, 일단 누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보낼지 이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때 아닌 인물난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그렇다는데요. 위원님, 네. 어제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서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좋아요. 까지 눌러서 이걸 조금 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뭐 굉장히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 가까이 지내는 언론인들한테도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자문도 구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송 대표에 대해서 약간 뭐 비판도 있죠. 아니 그 대선에서 진 그 대표가 어떻게 그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비판도 있는데 네. 아, 한편에서는 그 어떤 지금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기 때문에 송 대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희생을 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그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송 대표나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교체됐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초반에 아주 그 저기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최근에 지지를 받고 있는 2030 여성들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네. 잘하면 그래도 의미 있는 그 성과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전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후보와 대표로서 굉장히 그 손발을 잘 맞췄고 서울에서 선전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송영길 전 대표를 다른 거론되는 후보들보다는 본인과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또 그 경선이라는 또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김영춘 전 장관이 불출마 선언하고 정계 은퇴도 선언을 하고요. 뭐 몇몇 거론되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눈에 띄는 인사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대선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나왔던 김영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장 어떤 인물군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근데 지금 나오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계세요.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 만한 분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지지율 높지 않았었어요. 근데 계속 상승하고 올라가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 케이스가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5월 10일부로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런 여론들은. 네. 그렇다면 두 가지겠죠. 국민들이 현 정권과 허니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교제론을 들 것인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60일이 짧은 것 같지만 꽤 긴 시간이다. 또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이 출렁임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출렁이거든요. 대선 과정에서도 당선인이 올라갔다가 이재명 올라서 계속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벌였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민심과 다가가는 정책과 내용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서 발생하는 어떤 하나의 효과를 가지고 어떤 후보가 의미 있는 어떤 역할들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기대해 볼 만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미리부터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서울과 부산의 전망이 어둡긴 하지만 아직 희망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게 이제 경기도인 것 같습니다. 유권자 수가 제일 많고요. 또 여기서 이제 이전 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의 어떤 텃밭이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수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 여권 내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뭐 오선의 조정식 의원, 안민석 의원, 그리고 뭐 최재성 전 정무수석, 염태영 전 서울시장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출마를 점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본부장님,
이런 가운데 제2의 명락 대전,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이 대리 개파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지사 후보군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상임고문과 가까운 사람 또는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 등이 나눠져 있어서 이게 네.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제2의 명락대전으로 평가받았던 것처럼 또다시 당내 개파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군을 보니까요. 민주당이 당내 개파 싸움 이야기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대선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 투표율이 5% 정도 앞섰습니다만 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 펼쳐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코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선거이거든요. 그건 국민의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네. 조종식 의원 중진이고 염태영 이제 전 수원시장 이 경기도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에서 시장을 하고 최고위원 했습니다만 냉정하게 말해서 길에 다니는 평범한 정치에 큰 관심 없는 경기도민들이 조종식 의원이나 염태영 의원 길에 걸어 다니면 얼굴 알아볼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저는 정치평론가로서 인지도가 네. 상당히 낮다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인지도는 높지만 그게 과연 좋은 인지도일까? 부정적인 인지도 악평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 당권 헤게모니에서는 지금 많이 밀려있거든요. 선거 유세 막바지에 이재명 전 후보가 김동연 전 부총리 손바닥으로 미는 영상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영상이 말해주는 게 결국 민주당 내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의 불안불안한 입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명락 대전이니 뭐니 할 게 아니라 진짜 경기도를 수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민주당에서도 찾는 노력을 해야 국민의힘도 긴장하면서 이게 정말 치열한 경쟁이 되고 도민들에게도 더 많은 득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을 보면요. 서울이나 부산보다 저는 제일 심각하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지역이 바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시면서 이 평가해 주신 인물평 일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의견, 네. 네. 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또 국민의힘 얘기도 좀 나눠봐야겠죠. 위원님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천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홍준표 의원과 이 김재원 최고위원 간의 이 공천룰을 둘러싼 잡음이 좀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예요. 그러니까 대구만의 공천룰을 정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공천룰을 정할 때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홍준표 의원에게 좀 불리했던 거 아니냐. 뭐냐면 현역 의원으로 나오면 이제 감점을 주고 왜냐면 현역 의원으로 나오면 그 빈자리를 또 선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네. 한 번은 이제 탈당을 한 경험이 있으면 그건 약간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그 복당하신 분들은 좀 감점을 준다는데 여기서 아마 그 주요 후보군 중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가장 많은 그 피해를 받은 거 아니냐. 아, 이런 이제 본인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특히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구에 출마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직접 그 표결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 네. 넘어가서 거기서 재심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논의가 되면 그 룰에 따라 선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66일 남기고요. 여야의 분위기, 움직임 분석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코로나19 긴급 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18만 5천 명 정도가 대상으로 추산되며 이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5살에서 11살 소아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은 화이자의 소아용 백신이며 1차 접종 이후 8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이 시행됩니다. 서울의 벚꽃 명소죠. 이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옵니다. 공식 축제는 열리지 않지만 목요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의원회관 사거리까지의 여의소로 벚꽃길 1.7km 구간이 개방됩니다. 네, 금요일부터는 전국의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유행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 2년 만으로 이를 어기면 업주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네, 홍앵커 지금 보면 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아침은
꽤 쌀쌀했습니다. 네, 그렇죠. 서울 아침 기온이 5.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고요. 낮 기온은 12도로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겠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떨어져서 쌀쌀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늘은 쾌청하던데 미세먼지는 좋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때때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네, 정말 강한 바람이네요. 자, 이제 3월을 마무리하고 4월이 시작되는 주간이에요. 벌써 4월인데 날씨 궁금합니다. 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화요일에는 3도까지 떨어져서 쌀쌀하겠고요. 또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쌀쌀하고 비 소식. 아, 옷 단단히 껴입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